선수기 때문에. 자, 용왕스 다운 세준수. 오, 다섯 명. 와, 오인구. 와, 이럴 수가. 오, 너무 깨끗하게 들어갔어요. 근데 카리브 융화도 있고 시간이 5초 4초 없어요. 이제는 화물에 붙을 수 있는 거, 엘리버트가 숨어 있는 상황인데. 네, 엘리버트. 아, 소리가 나. 자, 분명 대성공. 그리고 세준수. 자, 아, 다 썼어요. 오늘 뭐 비스트의 대지 분수. 5호가 방패 내리면 안 됐죠. 이거는 그렇죠. 충분히 알만한 상황이었었는데 방패 내려버리는 바람에 그냥 다 누워서 여기서 막힐 것 같네요. 자, 비스트가 오늘 뭐 전전으로 역할이 컸습니다. 네. 게 없어요. 네, 이거 그냥 용광로 깔리면 버티기 없는 비스트다. 아, 용광로의 대지 분수까지. 비트를 덮기는 했는데. 자, 네, 아, 죽음의 곳까지 그냥 돌면서 이건 뭐. 구기도 지금 다 날라갔고. 와! 와! 야! 이럴 수가. 코리! 난리 났어요. 행복. 미안하게 괜찮은 것이 중요한 거죠? 네. 자, 신고 좋고. 하지만 이번 턴에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힐러들도 두 개 다 준비되어 있고요. 오, 대지분세! 우와! 포커! 대지분세가 네 명한테 들어가서 눈 뜨고 자폭 날아오는 거 그냥 볼 수밖에 없었어요. 예, 위에 사례를 떨어지는 것을 들어 누워서 보고 있었습니다. 네. 어, 잘 찍었네요. 타이밍 좋았어요. 엘사 자폭 터지면서 엘리 도망갔는데 걸렸어요. 크트머리에. 그리고 네로의 포화. 근데 이거는 자폭 오프닝을 하면 안 됐죠. 나노 포화가 있는데. 네. 이번에도 이거는 정말 인터널이고 한빈 선수의 시그마가 또 워낙 좋은 실력 가지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. 자, 용왕스 다운 세준수. 오, 다섯 명. 와, 오인구. 와, 이럴 수가. 오, 너무 깨끗하게 들어갔어요. 예. 저 팀킬이 이건 이렇게 아름답게 들어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 들어갔습니다. 네. 엄마의 대지.